자, 요 부분을 제가 본 강의에서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초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온 쪼개지는 연습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화학식 볼게요. 자,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면은 요걸 C, 탄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수소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화학식이에요. 이걸 황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탄소 그러면은 이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얘는 원자 번호 6번이고 질량수까지 적는다고 하면은 얘는 질량수 12야. 요것까지 보여줄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식이라 그래요. 원소의 기호와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분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분자 뭐 있었어요? H2O. 요렇게 적어줘요. 그 다음에 또 H2O2 과산화수소, NH3 그러면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요렇게 분자를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분자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분자식 여기 C2H4O2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거, 요게 실험식이에요. 지금 보면은 탄소와 수소와 그 다음에 산소가 2대 4대 2로 지금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합하면 C2H4O2라는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면 얘네들을 전부 다 2로 나누면 2대 1대 2대 1로 지금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탄소 하나에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 요게 뭐냐면은요. 이 C2H4O2의 실험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실험식이란 건 뭐냐면은 단순히 탄소 한 개에 수소 두 개에 산소 한 개만 있으면은 요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분자식이라는 얘기는 얘가 탄소 두 개에 수소 네 개에 O2가 돼야만 이 분자가 된다 요 말이에요. 자, 볼게요. 똑같은 실험식이라도요. 탄소가 두 개다 그러면 요게 될 건데, 세 개다 그러면 다르죠. 얘랑 얘는 다른 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실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성식은 여러분이 앞으로는 하나만 보실 거예요. 아세트산. 원래는 얘는 분자식으로 적으면 탄소 두 개에 수소 네 개에 산소 두 개. 그래서 이게 아세트산의 분자식이 될 건데, 이 COOH라는 요 작용기라 그래요. 성질을 나타내는 작용기. 자, 얘가 있으면은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 아, 얘는 산성이고 물에서 잘 녹고 이런 거를 이 작용기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용기를 가지고 나타낸 걸 시성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얘를 다시 이 탄소랑 수소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조를 보여주는 게 그 구조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구조식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분자식, 그 다음에 작용기를 나타내면 시성식, 요게 화학식의 종류구나, 그 정도만 일단 봐주세요. 그리고 이런 화학식을 가지고 그 화학식의 양이 얼마냐 나타내는 게 화학식량이에요. 자, 원자의 양을 나타내는 게 원자량이에요. 그리고 분자의 양을 나타내면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그랬죠. 뭐 원자량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누구냐면 12탄소예요. 아까 우리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고 질량수가 12이네. 얘가 뭐냐면 12탄소예요. 얘를 기준으로 얘를 이제 질량을 이 탄소의 한 개의 질량을 1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1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은 이제 원자량을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원자량. 이것도 외워 주셔야 돼요. 자, 수소는 원자량이 1이에요. 이거는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탄소는 12예요. 질소는 14고요. 산소는 16이에요.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나트륨 23인 것도 문제 잘 안 주어져요. 마그네슘은 24예요. 자, 그리고 황은 32. 염소는 35.5. 칼슘은 40인 거. 요거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 원자량을 통해서 우리가 질량도 계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의 양을 나타내, 질량을 나타낸 게 원자량이에요. 근데 기준이 누구다? 여기 탄소, 12탄소를 12로 봤을 때 그때 수소가 1이고 질소가 14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질량이.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이 탄소라고 하더라도 12탄소도 있고요. 질량수가 13탄소도 있어요.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탄소가 한 종류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질량이 여러 개짜리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이 탄소와 이 탄소는 다른데, 그럼 우리 질량을 어떤 수 하나로 대표를 시켜야 될까요? 그게 평균 원자량이에요. 그럼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번에는 탄소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12와 13 이렇게 질량이 다른 탄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그래요. 같은 건데, 같은 종류의 원소인데 근데 질량이 다른 걸 동위원소라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염소가 35짜리, 질량수 35짜리랑 37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 아까 우리 염소의 평균 원자량 얼마나 그랬어요? 원자량이 35.5라 그랬죠.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 동위원소들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원자량이 나온 거예요. 볼게요. 자, 질량의 35짜리가 전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네, 75% 존재하고요. 37짜리가 지구상에 0.25%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5짜리가 곱하기 0.75, 37짜리 0.25 했더니 그 값이 35.5 나와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뭘로 보냐? 염소의 평균 원자량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한 값.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원자량이 계산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지금 뭐라고 했냐? 탄소는 원자량이 12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염소는 얼마라고요? 35.5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탄소를 12로 했을 때의 상대적인 질량 값인데, 여기에다가 그램을 붙이면은, 요게 뭐가 되냐면, 이제 그램 원자량이 돼요. 그래서 탄소의 그램 원자량은 12g이고, 염소의 그램 원자량은 35.5g이에요.